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월달의 손해보험, 각 회사마다 보험료와 보장 내용,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손해보험이에요. 손해보험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생명보험 제가 해드릴 건데요. 일단 손해보험은 가장 구체적인 거 통합보험의 연계 및 보험료 비교와 통합보험, 그리고 무해지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그리고 무해지 어린이보험, 특히 이제 어린이보험보다는 무해지 보험으로 좀 많이들 하는 추세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암보험, 그리고 간편심사보험, 그리고 이제 간편심사보험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손보험, 유병자보험, 그 운전자보험, 그리고 화재보험이나 치아보험증,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거 한 20분에 걸쳐서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일단 통합보험의 연계조건 및 보험료 비교예요. 일단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메리츠화재, 그리고 하나, 롯데, MG, 흥구, NH농협, 저희는 11개 회사 취급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ARG손해보험만 없는데요. ARG손해보험은 치아보험 외에는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어요. ARG손해보험 지점장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팩트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암이 가장 저렴하게 구성이 되시고요. 그래서 일반암 1,000만 원일 때 16,000원이죠. 여성분이요. 근데 딴 데 보면은 거의 다 16,000원, 1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 색깔 나오는 데가 가장 저렴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암이 가장 빨간색이니까 가장 좋고요. 저렴하고요. 허혈성이나 급성심근경색이 가장 저렴하다. 이게 나와 있어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2대 질병이 가장 저렴하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도 뇌혈관 뇌졸중이 저렴하다. 자, KB는 아무래도 15% 적용된 부분들은 이제 아니고요. 그 외로 이제 그 따로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메리츠화재는 알파 플러스 일단 최소 연계 조건이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최소 연계 조건이 일단 남자나 여자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뇌혈관 뇌졸중이 일단 여성분이 가장 저렴해요. 하나손해보험요.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암이 여성분이 저렴하고 뇌혈관 뇌졸중이 좀 더 저렴하다. 롯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MG 같은 경우는 일반암만 남성이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흥구화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거의 없고요. 그리고 농협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허혈성 진단금이 가장 저렴하다. 자,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 메리츠,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통합보험은 거의 다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납입 면제 특약은 거의 다 많이 있지만 메리츠가 좀 더 많이 나와 있는 거 나와 있다. 뭐 전자손명은 다 같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암 거의 다 비슷하게 가입이 되시고요. 그리고 뇌혈관이나 심혈관도 거의 다 비슷하다. 주요 담보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암 가입 즉시 100%고요. 뭐 부위별 암진단금, 그리고 특정 뇌혈관, 특정 허혈성 최대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리고 비관이나 수술비가 없게 최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메리츠화재도 뭐 나머지 수술비 플랜이 나쁘지 않고요. 현대해상도 표정암 약물치료비가 5,000까지 되고 심뇌혈관 수술비가 최대 2,000, 그리고 당뇨 고혈압 수술시 최다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일단 표정항암 약물치료비도요 5,000까지 가입이 되고 일단 KB손해보험도 주요담보 최대 30년 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통합보험의 최대 가입금액인데요. 일단 DB손해보험 1억까지 되고요. 메리츠 5,000, 그리고 현대해상이나 KB도 5,000. 그러니까 DB손해보험이 좀 더 높게 구성이 되네요. 유사암은 1,000만 원, 메리츠는 2,000까지 올려됐죠. 뇌혈관도 거의 다 1,000만 원인데 메리츠만 2,000까지 독립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MG도 똑같이 되고요. 질병이나 상해 입원 일당은 요즘에 안 됐기 때문에 솔직히 이건 패스할게요. 자,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가 DB 50만 원, 나머지 20만 원, 30만 원인데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DB 손해보험 쪽으로 아무래도 수술비 쪽 많이 하고요. 상해 수술비도 DB가 500만 원, 나머지는 200만 원, 170만 원으로 DB 손해보험이 좀 더 높게 구성이 가능하다. 자, 골절은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네, 그 깁스 치료비도 나머지 비슷하다. 자, 40세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남녀 1급 20년납 100세 만기로 했고요. 무진단 최소 연계 조건, 납입 면제 최소로 해드렸어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 DB손해보험이 암진단금이 가장 저렴하네요. 그죠? 남자 같은 경우 2만 원, 메리츠 2만 3천 원, 현대해상 2만 2천 원, KB 2만 1천 원. 아무래도 KB는 15% 적용된 게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성분들도 DB가 좀 더 저렴하고 14,000원, 나머지 16,000원, 15,000원이다. 자, 유사암 진단도 가장 180만 원 저렴하고요. 현대해상이 여성은 좀 더 저렴하다. 자, 뇌혈관도 거의 다 비슷하고
일단은 현대해상이 뭐 좀 저렴하게 나올 수 있고요. 뇌졸중이나 허혈성도 저렴하다. 2대 질병이 현대해상이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일당도 요즘에 안 하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수술비 같은 경우도 DB가 10만원일 때 1200원, 나머지 1900원, 2000원, 2200원이기 때문에 DB 손해보험이 수술비나 진단금 쪽은 저렴하고 현대해상이 2대 질병은 저렴하다.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보험 보험료 비교인데 60세 기준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암진단금 1000만원일 때 DB가 3만원, 나머지가 35,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암진단금 역시 DB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고요. 유사암 진단금도 2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다.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현대해상이 좀 더 저렴하네요. 그리고 뭐 심질환도 아무래도 DB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고 입원일당도 가장 저렴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가입 잘 안 한다. 질병 수술비도 DB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다. 자, 무해지 건강보험이에요. 무해지 건강보험은 거의 다 80세, 90세, 100세까지 다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연령도 거의 다 큰 차이 없고요. 납입 면제도 큰 차이가 없고 모바일, 뭐 암내심, 주유담보 여기는 뭐 불필요하니까 좀 넘어갈게요. 네. 자, 무해지 건강보험 최대 금액은요. 30세, 40세, 50세까지는 암진단금 5천까지 되고요. 메리츠가 현대도 5천까지 되고 롯데도 5천까지 되고요. MG가 뭐 30대면 1억, 7천, 4천 이렇게 더 나눠져 있다. 자, 유사암도 거의 다 2천만원 되고 MG도 30세까지 2천, 나머지는 1천만원, 매치만 50세까지 2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뇌혈관이랑 뇌졸중은 3천만, 2천까지,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1천만원, 그 다음에 롯데손해보험도 1000만원, 뇌졸중 2000, 근데 뇌졸중 요즘 거의 가입 안 하잖아요. MG손해보험은 이제 2000까지, 50세까지 2000 되고 나머지는 뇌졸중은 4000까지 된다. 자, 허혈성이나 급성도 똑같아요. 2500, 뭐 1000, 5000, 뭐 1000, 2000, 2000, 5000 이렇게 가입이 된다. 이번 일단은 안 하니까 패스하고 수술비도 뭐 20만원까지는 일단은 6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상해는 100만원, 그리고 현대해상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뭐 수수비가 30만원까지 일단 60세까지 가입이 되고 상해는 170만원까지 70세 가입이 가능하네요. 이게 큰 메리트네요. 롯데 같은 경우도 30만원, 100만원, MG도 30만원, 200까지 가입이 된다. 골절은 거의 다 비슷하다. 깁스도 거의 다 비슷하다. 깁스 치료비는요 반기부스는 안되고 통기부스만 돼요. 이걸 좀 중점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해지 건강보험이에요. 무해지 건강보험은 와, 롯데 손해보험이 엄청 저렴하네요. 그죠? 보면 암진단금 1000만원일 때도 남자나 여자 유사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뇌졸중 급성도 압도적으로 저렴하고요. 입원비는 거의 다 안 하니까 패스. 질병수술비와 상해수술비도 와, 이번 달 돼서 롯데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다. KB손해보험은 15% 적용되며 롯데 이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롯데랑 KB 쪽 이쪽을 많이들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보험이에요. 어린이보험은 DB손해보험이랑 현대, 매직, KB가 가장 저렴하다. 물론 농협손해보험도 있지만 농협손해보험은 진단금은 아무래도 좀 더 높게 구성이 되지만 보험료가 그렇게까지 비싸지가 않다. 아,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어린이보험 최대 가입금액은요. DB손해보험도 암은 1억, 나머지도 7천, 1억, 1억 5천인데요. 암진단금은 거의 5천 이상 잘 안 해요. 한 구좌에.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억까지 가입이 되니까 좋고요. 유사암진단금은 2세까지 2천, 나머지도 2천, 매치도 2천, 그 다음에 자녀 뭐 희망플러스도 2000까지 가입이 되고 20세 넘어가면 메리츠만 이제는 2000까지 되고 나머지는 1000이다. 자, 뇌혈관 진단비도 2세까지 3000, 3000, 3000, 3000 되고요. 뇌혈증은 뭐 그 이상 되고요. 허혈성도 똑같이 2세까지 3000, 3000, 3000, 30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급성신경세그 2세까지 5000. 근데 급성신경세그 솔직히 진단받은 확률 적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원비 또한 요즘에 가입 안 하니까 패스. 자, 수술비 같은 경우는 20세까지 다 5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매치는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매치만 2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상위 수술비는 20세까지는 500, 나머지 200, 200, 그다음에 희망 플러스만 300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뭐 골절 진단금은 다 본 나머지 다 50세까지 되고요. DB만 50, 나머지는 현대나 메리츠, KB는 20, 20, 30까지 되다. 깁스 치료비도 100, 50, 200. 그래서 매치 화제랑 DB 손해보험이 골절 이나 깁스 치료비가 매우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DB 손해보험은요 어린이보험도 역시 성인보험과 똑같이 암진단금이 1000만원일 때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 유사암도 저렴하다.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역시 2대 질병은 현대해상이 더 저렴하고요. 급성 신경세도 저렴하다.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KB가 저렴한 게 나와 있고요.
2번 일단 안 하니까 패스. 근데 아무래도 KB가 좀 저렴하긴 하네요. 수수비도 DB가. DB가 전체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저번 달도 3922 블랙, 이번 달도 DB랑 KB랑 DK 조합으로 마인드 지금 가입하고 있어요. 자,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에요. 무해지 어린이 보험은 솔직히 표준형은 거의 다 안 하고 무해지 어린이 보험 쪽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무해지 어린이 보험 쪽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해지 어린이 보험 뭐 표준형과 똑같이 뭐 1억 이렇게 되고요. 내외과 활성도 뭐 20세까지는 웬만큼 가입이 되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에는 일단은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에요.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해요. 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내외과 화해성이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농협도 뭐 화해성도 저렴하고요. MG 손해보험은 급성이 저렴한데 급성 솔직히 가입 안 하니까. MG가 아무튼 정말 압도적으로 저렴해요. 네. 그리고 질병 입원, 상해 입원 일당 이거 큰 의미가 없고요. 수수비 같은 경우도 현대해상이랑 그다음에 농협이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안보험이에요. 안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KB나 DB나 매치나 MG 다 높게 1억까지 구성이 가능하니까 뭐 한 회사로 솔직히 1억까지는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KB 같은 경우는 40세까지 7천, 뭐 DB 1억, 5천 뭐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유산도 거의 다 1000까지, 매치만 2천, 그 다음에 표정암 치료도 웬만큼 다 되고요. 수수비도 거의 다 가입이 돼요. 그래서 안보험은 큰 차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KB손해보험은 안보험 같은 경우는 뭐 항암방사선 뭐 이렇게 있고요. DB손해보험도 유사암이나 대진암, 고혈감이 들어가 있고요. 골고루. 암진단금의 MG가 많이 저렴하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 암 2번일당도 뭐 KB손해보험이 저렴하긴 한데 암 2번일당 요즘 가입 안 하죠. 그리고 나머지 수수비도 뭐 DB나 아니면 KB 쪽으로 많이들 하고요. 그 다음에 MG도 암만 위주로 많이 한다. 근데 매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재진단금만 재진단금 요즘 가입 안 하잖아요. 패스. 알겠습니다. 자, 간편심사 유병자 보험이에요. 325, 335, 그 다음에 31 추가표 있는데 이건 나머지 다 알고 그 전달이랑 솔직히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편심사 최대 가입 금액은요. 거의 다 암진단금 5천까지 되고 유산도 뭐 2천까지 웬만큼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외관 다 1000만원씩 가입이 되고 뇌졸중도 거의 다 뭐 2천까지 되고 허혈성도 1000만원, 급성신경세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간편심사 보험이에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뭐 DB 손해보험이 가장 압도적으로 암이나 유사암이 저렴한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뇌질환도 일단은 매치화제가 저렴하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DB 손해보험과 그 다음에 KB 손해보험, 그래서 DK 조합으로 제가 하는 플랜은 20년나 30년나 20세 전 20세 이후 많은 플랜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달 딴 데도 그렇지만 2월 달 한시적으로는 KB 손해보험에 15% 저렴하면서 DB 손해보험에 막강한 이제 보험료 저렴한 걸 이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편심사보험 심사별은 뭐 여러가지 3위어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또 오랫동안 시간 끌면 지겨우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은 압도적으로 현대상이 저렴해요. 30세, 40세, 50세가 저렴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문의가 주는데 단독 실손은 삼성화재가 가입이 되고 딴 데도 가입이 가능한데 딴 데 보험사는 통합보험이나 실손보험이나 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보험왕은 단독 실손 하나만으로도 가입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근데 현대상이 아무래도 실손보험이 10세부터 60세까지는 가장 저렴해요. 특히 여성분들은요. 남성분들도 저렴하다. 자, 유병자 실손보험이에요. 유병자 실손보험은 반대로 현대상은 그리 저렴하지 않고요. 메리츠랑 KB손해보험이 저렴해요. 그래서 일단 일반 표준형은 현대상이 저렴하고 이제 유병자 보험은 KB나 매치화재 이런 쪽이 좀 더 저렴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 일단은 KB 손해보험과 그 다음에 현대사 그 다음에 매치 쪽을 많이 하고요. DB도 많이 하긴 하는데 뭐 일단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일단 KB 손해보험 진단금 높고 6, 7등급은 현대사 나머지 14등급은 50만원 거의 다 똑같다. 근데 매치화재가 뭐 4, 5등급 뒤에 높긴 한데 고루고루 솔직히 표준화된 게 좋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부상 위로금 14등급부터 이런 쪽에 50만원씩 나온 게 포커스지 위에는 솔직히 걸릴 확률이 적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은 일단은 6주 미만 시 DB 손해보험이 500만원 이 큰 장점이 있고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DB 손해보험이나 현대 KB 보험 쪽으로 많이들 지금 추천하고 있고 가입도 하고 있어요. 자, 건물화재 보험이에요. 건물화재 보험 뭐 10년 만기 하면은 확률이 제일 높은 데가 현대해상이고요. 이때면 5년 만기, 3년 만기는 KB다. 그래서 일단 확률 높게 구성을 하려면 KB와 현대해상을 많이들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자, 치아보험. 매치화재, 삼성화재, DB와 KB인데요. 매치화재가
그전에는 1년 이후에 100%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2년 이후에 100%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고 정권 다 조사가 나가기 때문에 매출화제는 절대 떼어주셔도 추천을 안 해주고 있고요. 삼성화재, 뭐 DB, KB 보험 매우 저렴해요. 근데 하나만 가입할 거면 삼성이나 DB나 KB 셋 중에 하나면 되지만 뭐 이제 AIG나 라이나 중복해서 더 원한다 그러면 삼성화재라 AIG 라이나 순으로 추천해 주고 있어요. DB나 KB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야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삼성화재를 지금 단독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고 보험료 또한 저렴하다. 자, 상품 구성에 보면요. 일단 DB손해보험 뭐 10만원 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하고 치석제거 뭐 7년이나 7년 만기 때 가장 저렴해요. 저렴한데 일단 DB손해보험 가입하고 딴 데 가입하려면 3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부분에서 추천치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삼성이나 KB보험 쪽을 지금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2월에 한시적으로 일단은 손해보험 모든 회사의 장단점 그리고 보험료 비교 가성비 대비 그리고 보장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성생명이 아니고 이제 생명보험 쪽에서 가성비 대비 그 각 회사마다 공시율, 사업비, 어느 회사가 어느 상품이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입보다는 초심 잃지 않고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